예쁘죠? 숲이요. 방금 여기서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입가심까지 디저트까지 다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이고요. 시간은 지금 오후 2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 아, 한 사람 있네. 여기는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 등산 노크의 초입이고요. 조금 올라오다가 말았어요.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네, 숲에 벤치 앉아서 밥 먹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소개 목적도 달성했을 뿐더러 시간도 지금 빠듯하거든요. 길은 너무 예쁘고 단풍놀이 제대로 하고 갑니다. 광주 송정 KTX역에서 신탄진으로 가는 기차 저녁 5시 15분 5시 15분 기차를 타야 합니다. 대략 3시간 정도 남짓 3시간 조금 모자라게 남았는데요. 여기가 광주 시내이고 또 중간에 지하철로 가면 돼서 대중교통편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거리가 제법 있어서 좋기 한 시간은 넉넉히 잡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내려가다가 아까 보지 못하고 안 보고 패스해서 일단 올라왔던 원래 목표 목적지였던 증심사 여기 무등산의 지주회사 인샘이죠. 여기 관할하고 이게 사실 권리를 많이 쥐고 있는 그래서 내장산의 내장사처럼 네, 입장료 징수에도 사실 들만한 그만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큰 절입니다만은 입장료도 받지 않는 착한 절 증심사 가봐야죠. 가서 영상 기록도 남기고 또 느낌이나 추억도 남기고 감상하고 그래야죠. 또 원래 목적지였잖아요. 그래서 증심사 가서 잠시 산사의 정취를 만끽하고 이 무등산 산사의 가을 단풍놀이 왔으니 그까지 다 온전히 내 것으로 해야 이 여정이 오늘 단풍놀이가 완료되는 게 아닐까요? 가봅니다. 이쁘다. 아까 올라올 때는 이리 왔으니까 일단 양보하고 저 부녀에게 양보하고 나는 조금 더 직진해서 이 길로 갑니다. 오늘이 토요일인지라 오후가 되어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르내립니다. 그럴만하다고 여겨져요. 그래도 명색이 국립공원 아닙니까? 국립공원 큰 사찰도 있고 이렇게 잘 관리되어 있고 또 타이밍이 타이밍인지라 타이밍 이런 좋은 가을의 타이밍 계절의 계절의 황제 가을의 이 단풍 시즌 놓칠 수 없겠죠. 저는 왜 이때까지 이걸 몰랐을까요? 이런 좋은 걸. 아,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십수년 넘는 시간 동안 가을에 일에 파묻혀서 혹은 업적에 파묻혀서 공부한다고 일한다고 언제 한번 제대로 가을 특히 가을 단풍놀이 이걸 제대로 한 번도 네 즐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아, 여기는 오솔길로 가야지. 계단도 없네. 이쁘다. 전세 냈네. 이런 거 좋아해요. 길 전세 내는 거. 아무도 안 간 길 내가 먼저 가는 거.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을 내가 첫눈을 내가 먼저 밟는 거. 히히. 이런 거 제일 좋아해. 진짜 오솔길이 예쁘지 않나요? 최고다. 자, 저기 내려가면은 곧 증심사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절 보고 다 왔습니다. 앞에 전방 50m 삼거리 저기가 바로 정심사 올라가는 갈림길이었거든요. 저기서 왼쪽으로 가지 않고 패스해서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왔더랬단 말이죠. 그래서 저기서 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건 빠르잖아요. 급히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 더디었던 그 길을 역순으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낙엽 떨어진 거 좀 봐. 저기서부터 정심사만 올라 한번 끊고 정심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방향.